タで伏せ100回上体起こし100回スクワット100回そしてランニング10キロ제가 원펀맨을 찾아봤는데요. 재미도 있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께 동기부여도 되고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동영상을 저도 보고 왔는데요. 사실 처음부터 100개를 하라 그러면 일단은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긴 할 텐데 만일에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가장 문제점이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. 그런 무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관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체중을 다 실어서 팔굽혀기를 한다 이런 경우와 체중을 다 실지 않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그거로 운동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의 관절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많은 하중이 관절에 이제 부하가 되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 하더라도 꽤 관절 입장에서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무게가 있는 운동을 할 때는 관절 입장에서는 우선 무리가 된다. 오히려 헬스장에서 체계적으로 무게를 조절해 가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정교하고 관절에 무리가 되는 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럼 무리가 가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? 여기는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또 마라톤 하는 하시는 분들과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분들은 근육의 어떤 세부 성질이 다릅니다. 마라톤으로 단련되신 분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셔도 파괴되지 않는 정도의 근육들로 구성되신 분들이고요. 저같이 이제 달리기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 10km를 달린다 이러면 근육들이 파괴가 됩니다. 그것이 다시 생성되긴 하지만 파괴됐을 때 생기는 독성 물질들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바로 하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서 운동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. 예, 스쿼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과도하게 무릎을 구부려서 너무 엉덩이를 밑에까지 끌고 내려가시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심하게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근육이 튼튼하면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에 사는 환자분들한테 100도 이상은 더 내리시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특히 팔굽혀펴기 바로 하시게 되면 내 체중을 그대로 내 어깨, 팔꿈치, 손목에 전부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고 특히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거나 근육의 통증이 아니라 관절의 통증이 특히 있을 때는 바로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제가 항상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운동법은 정교하게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. 특히 무릎에 많이 부담이 안 되는 운동으로서는 실내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무릎 운동을 하는 이유가 주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잖아요. 엉덩이가 모든 하중을 받쳐주면서 그러면서 대퇴사두근도 단계별로 키울 수 있는 같은 원리로 수영 같은 경우도 부력에 의해서 모든 하중이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항상 수영과 실내 자전거 두 가지만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. 문제는 이제 팔굽혀펴기나 스쿼팅 같은 순간적으로 관절에 하중이 가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운동을 할 때 지렛대의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지렛대가 너무 길면 길수록 관절에는 많은 하중이 간다. 팔굽혀펴기는 이 힘을 받는 손바닥부터 어깨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길죠. 이런 경우는 이제 어깨와 팔꿈치,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거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세라밴드 같은 경우 어깨를 붙이고 당시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렇게 강조드렸던 이유가 바로 어깨를 붙임으로써 지렛대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것을 이제 응용해 본다면 아까 김현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대고 운동하시는 것도 손부터 발까지의 지렛대를 반으로 줄여서 관절의 부하를 줄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심한 운동을 하신다면 이 지렛대를 줄이는 원리 감안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갑자기 평소에 쓰지 않던 근육을 쓰는데 첫날부터 목표치를 100회를 다 달성하겠다 해서 무리하실 때 항상 탈이 납니다.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항상 적당한 무게로 적당한 횟수로 시작하셔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. 격한 운동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.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지 몸도 건강하고 근육도 탄탄해지고 두 가지 도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허리가 아플 때 내 마음에